네, 2월 30일자 마켓리드 2부 이어가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맞이하는 시점에 이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그동안 쭉 저희 한 달에 한 번 정도 출연해 주셨죠. 좀 더 오를 여지는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조금 주가가 빠질 수 있다. 그런 뷰를 견지해 오셨던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혜익 교수님 모시고 시장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2부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재확산 우려, 유동성 장세의 끝은 언제, 개인들의 적극적인 주식 투자 열풍, 여기에 따른 시사점은 하반기 조정에 대비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기회 요인은 뭐 어떤 것이 있을지. 교수님,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6월 11일 날 다우지수 1800포인트 빠지던 날. 예. 예. 그때 이후로 아직까지 그 당시 이전에 곧 레벨을 회복은 못 하거든요. 예.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예. 그렇고. 그때 뭔가 시장이 좀 균열이 온 것 같긴 합니다만 어떻게,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시장 상황. 제가 뭐 4월에서 6월까지는 좀 오를 수 있다. 네, 네, 맞아요. 예. 뭐 제가 생각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생각하신 것보다 더 예, 많이 올랐다. 그런데 예. 6월 초에 우리 코스피가 2200이 좀 넘었는데요. 네. 저는 뭐 연간 전체로 보면은 그게 거의 고점이었지 않는가. 연간으로. 지금 이제 조정 국면에 미국 주가나 우리나라 조정 국면에 들어섰고요.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예. 이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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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계속 연초에 말씀대로 3분기에는 좀 조정 폭이 깊어질 수도 있다. 이미 2200 좀 넘은 걸 이걸 고점을 해가지고 서서히 지금 조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데 3분기에는 좀 더 하락폭이 깊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 어쨌거나 지금 그 교수님 그 모델에서의 신호는 여전 그때 한 달 전 두 달 전에 말씀하셨던 한 6월까지는 갈 수 있다 예, 장이 예, 예. 그러나 하반기 이후로는 예. 좀 그거 할다 거기에 변화가 없으시고. 매번 오실 때마다 뭐 재밌는 지표나 자료를 많이 갖고 오시는데 한번 좀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요? 예. 아니 지금 다들 하는 얘기가 역대급의 뭐 우리가 과거 경험해보지 못했을 규모의 통화정책, 재정정책 이 돈이 얼마냐 예. 이거거든요 지금. 예. 예. 그러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하반기부터 빠진다고 하니까 이제 섭섭해서 하는 얘기죠. 예. 물론 그 주가가 경기에 선행하고 네. 최근에 미국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에 비해서는 주가가 너무 앞서가고 있고요. 예, 또 유동성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연준의 자산이 2월 말보다 한 3조 달러가 늘어났거든요. 예. 그 3조 달러라는 돈이 예,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3차례 양적완을 통했는데 세 차례 양적완을 통해서 그보다 조금 더 많이 풀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계 석 달 만에 그렇게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예,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거를 고려해도 미국 주가는 좀 지금도 가대평가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걸 고려해도? 예, 그래서 예, 미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이 실물 지표하고 예, 대표적인 유동성 지표가 M2 강의 통화라고 그러는데 예. 그걸로 한번 제가 평가해 보니까 뭐 지난 5월까지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보니까 한 20% 정도 유동성을 고려해도 미국 주가가 저는 가대평가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0% 정도는 떨어져야지 예, 주가가 적정 수준이 아닌가. 예, 그러면은 이게 S&P 500 기준인데요. S&P 500 기준으로 한 2,500 정도, 지금 3,000 좀 넘었는데요. 저는 2,500 정도가 뭐 미국 주가의 적정 수준이 아닌가. 유동성을 고려하더라도 S&P 500이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3,000인데 2,500 정도가 예. 아니 지금 거의 뭐 닷컴버블 붕괴 직전 수준입니다. 예, 지금 예. 예. 지난 3월 달에 한번 급락을 했었는데요. 네. 또 저평가됐었는데 또 급속하게 지금 4월 5월 주가 오르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보는 지표는 유동성을 고려하더라도 유동성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가대평가됐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쉽게 말씀드려서 흔히들 그 주식시장을 개와 주인에 비교하는데 개가 주인 너무 앞서가는데 주인이 개를 따라 그렇게 빨리 갈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실물 경제 지표가. 예, 예. 예, 그래서 거리를 좁히는 과정이 저는 3분기에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 이걸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하더라도 저도 막 가끔씩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만
설렁설렁 듣다 보면은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뭐야 김영희 교수님은 뭐 키움 증권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어떤 매체에 나오실 때마다 맨날 빠진다 소리만 하시는 데가 아니고 그동안에 사실 한 6월까지는 많이 갈 수 있다고 보셨거든요. 예, 예. 6월까지는 제가 오른다고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 지금 그런 상황.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 같습니다. 막 예. 미국, 일본,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예. 아니 개인들의 비중이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점이거든요. 예, 예.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워낙 그 저금리 때문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좀 저금리지 예, 예.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들 주식 참여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제가 몇 가지 지표를 가져왔습니다. 이 단기 부동자금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냥 자금이 단기로 운영되는 거예요. 예. 이게 지난 4월까지밖에 발표가 안 됐어요. 근데 1170조 정도. 4월까지? 예, 예, 예. 한국에서 예, 예. M2 발표할 때 예, 단기 부동자금의 대부분 예, 단기 저축성예금이에요. 그러니까 저축성예금인데 언제든지 넣었다가 뺄 수 있는 예. 예. 이게 한 52%고요. 그다음에 요구불예금 거의 이자가 없죠. 예. 그게 24%. 두 개 합치면은 76%가 단기 부동자금에 해당되는데요. 물론 이에 MMF, 그다음에 CMA, 예, 그다음에 고객예탁금 이런 것도 단기 부동자금으로 들어가죠. 예. 그런데 이 단기 부동자금에서 고객예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에 급소하게 늘었거든요. 예, 비중이 2% 이하에서 최근에 3.6%까지 올라왔어요. 아, 전체 단기 부동자금 중에 고객 예탁금 그게 예. 지금 파란색 선이군요. 예. 네, 네. 그래서 단기 부동자금 고객 예탁금이 이렇게 늘었다는 건 단기 부동자금 중에서 일부가 지금 고객 예탁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증시에서 이제 예. 예. 근데 이게 과거에 보면은 2010년도에도 많이 늘고 이때 주가도 올랐었어요. 예. 근데 주가가 또 떨어지자마자 그러고 예, 또 단기 부동자금이 감소했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이 늘었는데요. 예. 이게 이제 계속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는 주가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아하, 아하. 예, 그런데 저는 이 자금들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저 우리나라 가계 자산 중에서 이거는 작년 3월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일본, 미국을 비교하는데요. 가계 금융자산 중에 16%가 주식, 예, 직접 우리나라, 주식입니다. 우리나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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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간접은 한 4% 되는데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습니다. 우리 16%, 일본은 10%. 근데 미국은 34%나 되거든요. 하하,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일본식으로 좀 서서히 가고 있는데 저는 이게 좀 증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투자 지금, 비중이. 예, 은행에다가 맡겨놨자 1% 수익률도 금리도 안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배당 수익률이 지금 은행 이자보다 높아졌습니다. 예, 전체로뿐만 예. 아니라 일부가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는 5-6% 주거든요. 그래 옛날 적금 들듯이 그냥 주식 사서 배당만 받아도. 예예. 예. 네. 그런데 이게 좀 높아졌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게 주가가 계속 올라가야 좋은데요. 만약 주가가 떨어지면은 지금 들어왔던 개인들 자금이 또 실망하고 이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다. 예, 그런데 3분기에는 주가가 조정받으면서 개인들이 좀 실망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되고요. 예, 그리고 개인들이 올해 그 주식을 한 32조 정도 샀거든요. 예. 외국인 기관이 판 거를 예. 개인들이 다 사줬죠. 그런데 이거 단기 부동자금에서 개인 자금 일부는 들어왔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저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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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특히 주식형 펀드가 한 12조 정도 빠져나갔고요. 채권형 펀드도 좀 빠져나갔거든요. 이 빠져나간 돈이 예, 고객예탁금 일부로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 투자자들이 이 펀드에다 맡겨놨더니 아마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고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그 일부 자금도 펀드에서 빠져난 자금이 그 고객예탁금 직접 주식 투자 자금으로 잡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계속 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단기 부동자금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오면서 그러면 주가도 안정적으로 오르고 배당 수익률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는데 지금 3분기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은 또 주식시장에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들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금리야 연준은 후내년까지도 지금처럼 제로금리로 갈게라고 약속해 놓은 상태고요. 예, 예. 그러면 무슨 뭐 금리가 이렇게 갑자기 뛸 만한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고 그리고
무슨 뭐 이제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있긴 합니다만 다들 어지간한 정치 주자들 뭐 미국만 하더라도 그렇다고 뭐 지난 3월, 4월 같은 다시 경제 봉쇄는 없다. 이제는 뭐 코로나와 같이 살자. 이 정도까지 이제 나오고 하는 와중에 바다가 친 것 같고 아닌 말로 지금만 한 30, 40조, 40조 가까이 사 있는 개인들이 끝까지 안 팔고 계속 붙들고 있고 그 많고 많은 돈들이 아직도 갈 데 없으니까 계속 밀릴 때마다 들어오고 하면은 뭐 교수님 보고 계시는 어떤 상황이 됐건 간에 안 팔면 안 빠지는 거 아닐까요? 예. 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주가가 경기에 너무 과대평가됐다는 거고 예. 뭐 내일 우리나라 일평균 수출입 동향도 발표가 되는데 뭐 역시 뭐 장기적으로는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지표에 비해서 주가가 과대평가됐고요. 그다음에 금리가 0% 가더라도 일본 사람들을 보면은 53%를 은행 예금으로 맡기고 있거든요. 일본 사람들 왜 그러죠? 네,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디플레이션 때문에 그럽니다. 네, 물가가 떨어지니까 실질 금리는 플러스거든요. 실질 수익률은? 예를 들어 0% 은행에서 금리 받더라도 물가가 1-2% 떨어졌다면 실질 금리는 1-2% 플러스죠. 네. 네. 이렇게 된 것은 일본 주가가 이제 거품이 붕괴되면서 계속 주가가 떨어지고 네, 이러니까 그냥 안정성으로 은행 예금을 찾는 거죠. 네, 디플레이션이고요. 또 하나는 인구 고령화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평균 그 상속받는 연령이 평균 67세라는 겁니다. 67세 예. 할아버지 할머니 돼가지고 상속받아가지고 주식 채권 투자 안 하고 그냥 돈을 은행에다 맡겨놓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저는 미국식으로 가면 정말 그 좋겠는데요. 이 추세는 부분적으로 미국식보다는 일본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최근에 우리 경제가 디플레 논쟁이 미국은 인플레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그 디플레 논쟁이에요. 예, 2019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대표적인 물가 수준을 나타낸 GDP 디플레이터가 5분기 연속 떨어졌거든요. 예, 사실 예. 우리 역사상 5분기 연속 GDP 디플레이터가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 그 디플레이가 온다면은 우리가 금리가 0% 가더라도 미국식보다는 일본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예. 아, 교수님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 자꾸 이렇게 하반기에 좀 더 가기보다는 좀 조정을 갖다가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는 그 예. 예, 근거. 오늘 통계청에서 또 5월 산업활동 동향을 아침 8시에 예, 발표가 예, 됐는데요. 예. 우선 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이게 파란 선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예요. 선행지수. 예. 네. 뭐 OECD에서 우리나라 한국 선행지수거든요. 네. 근데 OECD 선행지수는 작년 하반기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예, 예, 예. 근데 우리나라 예. 선행지수는 올라가다가 지금 5월까지 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저 파란색이 우리 통계청인데 선행지수, 예, 예. 선행지수란 말씀이죠? 예,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이게 올라가야지 앞으로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네, 네. 예, 그런데 통계청의 선행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예측을 해보면 뭐 6월에는 약간 반등합니다. 이게 잘 안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게 오늘 저 9월까지도 더 떨어지게 나오거든요. 물론 제 예측치입니다. 선행지 순환변동치가. 예, 예. 이게 그 주가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선행지 순환변동치가 저점을 치고 올라가야지 경기가 회복되고 주가도 추세적으로 상승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제 예측치입니다만 제가 예측해보니까 선행지 순환변동치가 9월까지는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교수님 보여주신 이 자료 화면에 그동안의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하고 파란색의 코스피가 거의 동행하다시피 하다가 예. 지금 지난 3월 이후 3월 우리로서는 3월 19일이었는데 예. 그때 이후로 주가는 저렇게 급반등하지만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좀 괴리가 다이버전스가 나타납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저는 미국 주가 상승 유동성 효과라고 보고 있고요. 예. 사실 미국도 좀 많이 풀었지만 우리나라도 뭐 M2 증가율 거의 10%에 근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5위 선행지수는 상승하지만 왜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감소하는가? 네. 뭐 구성 요소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에서 제가 그림을 하나 나중에 추가해놨는데 지금 나중에 거는 여기 좀 안 보여주네요. 그런데 지금 오늘 산업활동 동향 보니까 재고율 지수라는 게 있어요. 재고율 지수. 재고율. 네. 네. 재고율 지수는 재고 지수를 출하 지수로 나눈 건데요. 물건 파는 거에 비해서 재고가 얼마나 많은가. 이게 지금 네. 5월 보니까 128.6입니다. 굉장히 급등했거든요. 이게 수준으로 보면은
97년 IF 경제 이후 최고치입니다. 교수님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차 100대 만들었는데 재고가 128대라고 보면 됩니까? 예. 예? 100대 팔았는데 100대를 팔았고 예, 100대를 팔았는데 128대가 지금 재고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예, 그래서 재고가 많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가동률이 지금 64%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네. 이 재고가 많기 때문에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지금 생산활동이 많이 둔화되는 거죠. 가동률도 이렇게 낮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행지수에 지금 통계청에서 이 재고지수를 포함하고 있어요. 지금 저거 재고 저 자면 아 재고지수가 여기 나오네요. 네, 재고지수가 나오는데 저 빨간색이 재고지수 빨간색이 네. 네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 아닙니까? 그러네요. 이게 제가 2008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좀 높아졌는데 그때보다 예. 훨씬 더 높습니다. 저게 빨간색이 확 치솟고 갈 동안에는 저 파란색은 뭐죠 지금 예. 교수님? 기업들의 생산입니다. 제조업 생산입니다. 예예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재고율 높고 당연히 재고 높으면 생산 떨어질 수밖에 예, 없고 가동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저게 우리나라 주가하고도 상당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예. 그래서 결국 재고일 지수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재고일 지수가 이제 줄어들려면은 분모에 있는 출하가 많이 늘어나는 게 가장 좋고요. 네. 네, 그다음에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면서 재고를 줄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교수님하고 지금 이런 토론을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살짝 걱정이 되는 게 요새 뭐 전 세계적인 뭐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만 그 뭐 스포츠 배팅 사이트 운영하던 데이브 포트노이라고 미국의 그 개인 투자자 열풍을 갖다가 주도하는 그 선수 있습니다. 뭐 피자 가게도 하고 하는 예. 그 친구 뭐 워렌 버핏 한물 갔네. 예. 뭐 하워드 막스 아유 쟤도 또 불쌍한 애가 또 하나 나왔네. 그 시장에 대해서 뭔가 좀 지금 이렇게 아마 그 친구가 뭐 그럴 리도 없지만 이 방송을 보고 있고 지금 이 내용을 듣고 있다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 또 구닥다리 또 두 양반이 나와가지고 요즘 시대에 안 맞는 얘기하고 있네. 예. 요새 무슨 놈의 기업 실적 분석이고 경제 지표 분석이고 뭐 밸류에이션 평가냐. 예. 뭐 PER, PBR 따지고 다 우리나 그런 거 모르고 뭐 재무제표도 못 읽는 우리가 지금 워렌 버핏도 이겼고 무슨 뭐 하워드 막스 같은 뭐 월가의 레전드들도 예. 무슨 뭐, 그 뭐 바보 만드는 이 상황인데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뭐 인정해야 될까요? 걔들이 뭐 잘 벌고 지금까지는 벌어왔고 뭐 잘하고 있으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펀더멘털에서 언제든지 PER, 뭐 기업 실적, 경제 변수로 주가가 벗어날 수가 있죠. 단기적으로. 근데 결국은 저는 거기에 펀더멘털이 근접해 가는 게 주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거리가 너무 벌어졌다. 그 거리가 좁혀지는 과정이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반기에 이제 가장 그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기업 파산이에요. 기업 파산. 예예. 예. 예, 미국 같은데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 중소기업이 고용을 창출하는 비중이 한 81%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도 50%가 좀 넘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 지금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예, 그동안 상반기에 3,500억 달러 지원해가지고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 정부가 다시 그 지원 정책을 낼 수는 있는데 그 지원금이 거의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파산하고 있고요. 파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고용을 창출한 중소기업들이 파산하면 고용이 많이 줄어들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결국 소비가 이미 줄어들었다. 최근 반등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감소할 것이다. 네, 그러면 우량기업 매출액도 이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사실 그 S&P 500 기업들이 미국 고용을 창출하는 건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결국 중소기업들이 어려워지면은 파산하면은 근로자들 해고되고 소득이 없으니까 소비가 줄어들고 S&P 500 기업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거죠. 예, 그게 저는 3분기에 나타나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또 뭐 트럼프 대통령 사인 들어가 있는 뭐 한 1200불짜리 또 수표 또 보내죠 뭐. 예, 아마 저 그 다음에 그렇게 어려워지면은 그 다음에 또 정책이 나올 것 같은데 아마 11월 선거를 앞두고 아마 10월 무렵 3분기 후반 그런 정책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이전까지는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세상 좋아요. 돈 그렇게 그냥 쓰고 찍고 보내고 쓰면은 다 돈이 되는 세상이니까 뭐
저 맛에 또 정치하고 대통령 하는지도 모르겠고 네. 또 안 되면 또 수표 보내고 뭐 당장 7월 말에 추가로 받던 실업수당 600불 이제 7월 가면 끊기는데 그 부분 갖고도 야 그러면 지금 그거 믿고 살아왔고 그것 때문에 주가도 올랐는데 안 돼 하면은 또 뭐 계속 주고 좋은 세상이 왔나 봅니다. 코로나 덕분에. 그러면 어디까지 보시길래요? 조정폭을. 혹시나 조정이 온다면. 저는 우리나라 그 주가지수가 계속 1800에서 2200 이 박스권이라고 보고 박스권이라.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2200을 약간 넘었습니다만 그게 연간 전체로 보면 뭐 상단에 해당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3분기에 떨어지면 1800 정도 뭐 그 이하까지도 예,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한번 버블다운 버블도 한번 못 겪어보는 건가요? 예, 우리 시장은 뭐 버블다운 버블이 계속 없었죠. 예, 미국은 늘 버블 발생했다. 예, 예. 예, 꺼지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 제가 우리나라가 장기 주가 추세선을 구해보니까 장기 추세선? 예, 한 1960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럼 1960에서 상하 10% 뭐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지금 그 박스권이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3분기에는 박스권 하단까지 갈 수 있다. 네,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선행지수, 그다음에 일평균 수출, 네, 그다음에 미국 주가 뭐 중소기업 파산하면서 소비 위축되고 다시 한번 기대했던 경기 회복 속도가 많이 그 둔화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후반으로 갈수록 뭐 지금은 뭐 서서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뭐 후반으로 갈수록 조정폭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다. 물론 그렇게 떨어지면은 또 우리한테 좋은 매수 기회를 줄 텐데 예, 지금은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도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합니다만 이른바 뭐 빵이나 뭐 몇 가지 한 대여섯 가지 아니면 많아봐야 한 여덟 가지 요즘 뭐 언택트 시대에 아니면 인터넷 관련 이런 주식들이 이제 지수를 갖다가 대체로 크게 견인했고 거기도 이렇게 장기 추이를 보면은 옛날 고점 대비 한참 좋았던 때 대비하면은 뭐 형편없는 주가들이 즐비합니다 미국은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는 막 예. 쭉쭉 올라가니까 분명히 이게 아무거나 사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철저히 차별하죠. 철저히 차별. 예. 예, 어떤 식으로 그러면 하반기에 좀 그나마 유망해 보이는 쪽과 조금 피해야 할 쪽을 어떻게 최근에 뭐 그런 주식들이 많이 올랐었는데요. 뭐 금융시장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기존에 창조가 없을 때 과거의 창조로 돈이 벌리면서 거품이 발생한다. 과거의 창조. 예. 그러니까 새로운 혁신이 없을 때. 예, 새로운 혁신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얼마 전까지 그 팡이라는 기업이 계속 유행했는데 이 2기 이후에도 예. 새로운 혁신이 없으니까 그런 기업들로 돈이 몰리면서 지금 거품이 발생하는 과정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주식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요. 주가 지수가 떨어지면 그런 주식들이 다시 그 조정을 보일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역시 또 주가 조정 후에 다시 오를 때 저는 역시 그런 주식이라고 보고 또 있습니다. 또 그런 주식들. 예. 그리고 예, 저는 그 삼성전자 주식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네. 예, 삼성전자는 반도체는 뭐 언택이든지 컨텐 뭐 언택이든지 다 계속 수요가 늘어나는 주식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그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뭐 1,200원 이하로 예, 예. 많이 떨어졌는데 살짝, 예. 예, 제가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환율을 결정하는 단기적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본원통화 비율이다. 3월부터 미국이 엄청나게 돈을 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본원통화 비율이 우리나라 본원통화 비율 상대적으로 늘어나니까 환율이 제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달러가 흔해졌다 예. 이렇게 보면. 예. 특히 네. 예. 아마 4분기에 가는 시차 효과가 4분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4분기에는 더 떨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랬을 때 아마 외국인들이 환율이 더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한국 주식을 조금 살 텐데요. 그때 외국인들이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대표적인 주식이 삼성전자가 아닌가. 예, 그래서 뭐 저는 뭐 4분기에 이번 조정을 거치고 다시 오를 때 최근 올랐던 종목이 다시 오르겠지만은 뭐 삼성전자 같은 주식도 제가 구체적인 종목 이야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네. 우리가 관심을 예. 가져야 될 때다. 그래서 결국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어떤 뭐 조정이라는 것이 온다 하더라도 지금 그 조정을 갖다가 보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하방 배팅 갖다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아니면 이걸 갖다가 좀 기존의 보유 세력들이라면 좀 견디어 내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그렇게 해서 다음 또 상승 구간을 또 기다리고 지금 보여주시는 거 보니까 조금 참으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견뎌내면 됩니다. 견뎌내면. 견뎌내면 되는데요. 네. 3분기 좀 견뎌내면 되는데 특히 제가 예상해 보니까 선행지수가 뭐 올 4분기 내년 오르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비교적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까지 좀 멀리 내다보고 1년 뭐 그렇게 긴 시간 아니지 않습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견디기 위해서는 비전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절대 돈 빌려가지고. 그게 이제 그 못 견디는 이유가 결국 강제로 틀리니까 그죠? 예예. 그 조정 국면에서도. 자기 돈으로 뭐 투자하신 분들은 어떤 조정이 오더라도 견뎌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저 펀드 중에서 수익률이 제일 높은 게 국민연금이거든요. 네, 작년에 그 주식에서 해주셔서 31번 수익을 냈고요. 예. 88년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연평균 주식 평균 수익률 10%예요. 국민연금 잘하네요. 잘하죠. 근데 국민연금 특징은 견뎌낸다는 겁니다. 예.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부 펀드들은 들어왔다 돈이 빠져나가니까 국민연금처럼 장기 투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견디면 된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보여주는 거는. 예. 예. 어떻게 교수님의 메시지에 후반부에서 좀 이렇게 우리가 잡아야 할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정이 올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좀 펀더멘털에 비해 과하다는 것은 분석의 영역입니다. 분석의 영역이고 또 전망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지만 길게 봤을 때 즉 견딜 수 있다는 거, 견딜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거기서 장기 투자로 접근하시는 그런 태도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좀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교수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